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데바시안 에렌 마운트로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란 빠동입니다. 빠동. 소인두개 뭐야? 야, 미쳤는데? 아하, 맛있는 증강체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라이어 선생님. 나쁘지 않은데? 전장의 돌풍? 근데 조기교육도 맛있는데요? 어떡하죠? 아, 이게 수인이 두 장이어가지고 약간 주문력 키우는 조기교육 수인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일단 먹고 갈까요? 거기다가 일단은 녹서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오! 야, 이거 일단 대천사 하나. 아, 이거 BF 먹을까? 음전자 먹을까? 일단 BF 하나 먹고요. 망했다. 이런 연운으로 일단 구원각을 하나 봅시다. 어쨌든 스웨인이 주문력이 오르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대천사도 주고 하는데 조기교육으로 막타 치면서 약간 상대방을 죽여버리면은 상당히 이득이겠죠? 근데 주문력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변수일지도. 자, 이런 한번 레벨업 쳐서 구원을 레넥에 넣어서 피읍을 보조해 주도록 합시다. 제발 막타 좀! 오! 막타 먹은 건가? 아, 필토버는 만날 때는 좋거든? 3연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섭다. 어떤 괴물이 올지. 이러면 쓸컨질 하나 먹어줄까요? 이게 스윈이 막타를 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원으로 약간 유사 악의 불길 스윈 갑시다. 자, 여기서 스윈이 궁을 한 번 더 키면 빵 터지면서 막타까지 치면서 약간 마법사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나이스. 스윈 2성 일찍 떠주는 거 좋고요. 이러면은 한동안은 트럭 모는 건 확정이죠. 나이스 5연승. 야, 그래도 어떻게 알잘딱하게 피바라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악의 불길까지. 아, 근데 진짜 단골 고객이다. 토가스, 스웨인. 약간 내가 많이 하는 덱이 정해져 있는 듯. 실버에서 진짜 먹을 만한 게 없는데, 나 지금 상황에서. 흠마. 어우, 젊은 광란자요? 어우, 살인술사? 어우, 다 솔직히 별로야. 아니, 젊은 광란자요 못 참을 것 같아. 아, 좀 괴롭혀주고요. 체력 하나. 킹따는 벌써 스윈 주문력이 223입니다. 많이 높죠? 이런 것도 그냥 궁키고 하면은 사르르 녹아내리거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유사 악의 불길 스윈 오니오. 자,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데 1호를 쳐서 찍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윈 그렇게 쉽게 나올 아이가. 오? 얘가 왜 나와? 엥? 오케이, 필터도 좋고요. 아직도 근데 녹서스를 탈지 마법사로 갈지 결정은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피해복량을 약간 생각하면 구원이랑 땡 마법사에다가 탑원 더하는 거 나쁘지 않긴 하거든? 체력은 어차피 주문력이 늘어나면은 체력 변신할 때 체력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걸로 대충 뻑이면 되지 않을까? 지갑을 하나 가져가 놓을게요. 템을 근데 아끼기가 애매하긴 해. 여기가 또 스웨인을 사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근데 뭐 3장 정도는 큐트하긴 한데. 아, 근데 자르반 쓰는 것도 또 괜찮단 말이에요, 뭔가. 아, 왜 이렇게 괜찮은 게 많아. 다리가 나만. 그렇지. 이렇게 바꿔주고 야무지게 10연승 좋고요. 어우, 템이 구려. 덤쪼 하나 만들고 이온 충격기랑 총광각을 같이 보면 좋을 듯? 이렇게 보고 리롤 증강체 기다리기 한번 찝시다. 자, 239. 몸약한 조합 만나면은 오히려 이득. 아, 잠깐만, 내가 높겠는데? 아, 잠깐만, 내가 높겠는데? 아, 몸약한 조합 만나는 게 이득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버티기가 어렵다. 각오일 탈이기 아니야? 오호. 지우길게요. 왜 복원을 넣어두면은 보석 연꽃이 나오는 걸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치명타 100%임.
아, 진짜 복원 빼주고 싶은데. 복원 대신에 거결 같은 거 집어넣으면 2만 배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치명타 100% 터진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긴 한데. 이게 항상 베스트. 아,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근데 도트딜에는 뭔가 치명타가 안 터지네요? 이게 삼성을 빨리 찍어야 또 주문력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리롤 치고 있거든.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리롤 못 참냐? 자, 조금 맞아준 다음에 바로 변신해서 체력 올리고 피바라기로 피읍을 대충 해주고 딜이 세니까 한 번 더 변신해서 딜이랑 딱 체력 올려주고 5000 대주고. 굳이 이렇으면은 약간 빡딜로 갈 거면은 대천사가 아니라 막 대깨 같은 것도 좋았겠다. 연운이 나올 거라는 믿음? 뒤집게? 그러면은 도장까지도 하나 써버리도록 합시다. 이거는 혹시 소라가 아껴놔가지고 그거 넣어야 돼. 그거 마법사 상징. 자, 맞아주고 에어본 당해주고 한 번 더 표시 때려주고. 와, 뭔가 뽕맛이 없진 않다. 나이스 하여승.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고점을 보는 플레이에는 이상 상황이 없다 이거야. 자, 일단 마법사 넣어주고 레벨업 하면은 그거 넣어줘도 되겠죠? 쉘 넣어줘도 되고 만에 하나 이제 아리가 여기서 초밥에서 뜨면 바로 팔마법 갑시다. 이온 충격기가 이게 안 나오네. 하지만 총검 오히려 좋아. 유지력의 총검. 블루 아니면은 아리 먹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자, 거의 300. 시작하자마자 1600 증가. 근데 몸이 물렁해가지고 야 너무 불안하다. 몸이 조금만. 아, 진짜 이거 보고 빵 그냥 거기를 집어넣었어. 미친놈인데. 사실 지금도 미친놈이긴 해. 여기 닐라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타릭을 먼저 맞게 배치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랑 달라. 나도 육마법이랑 타곤을 추가했단 말이야. 삼성 스윈이랑. 잠깐만. 어, 진짜 빡센데? 농담 안 하고? 어떻게 이기지? 스윈 307까지 올랐거든. 주문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긴 해. 오를수록 뭔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도? 자, 바로 변신해서 자르반 1초 컷 해주고. 9번 변신! 아니, 노틸러스 CC만 없으면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은데, 노틸 CC가 너무 까다로워. 흠. 팔마법? 팔마법이 되면 다를 것 같은데? 아, 이러면은 일단 바로 팔마법이 되거든. 팔마법에 주문력 135 바로 354라면 다르지 않을까? 아니, 이거 진짜 지면은 이거 장로 드로건에서 수은 나오기를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붙여주고 CC 당해주고. 팔마법은 다르다. 야, 팔마법은 그냥 이기는데? 어? 라이즈? 어? 에렌 마운트 라이즈 개꿀인데? 궁극기만 쓸 수 있으면은 에렌 마운트 라이즈가 보트죠. 자, 요것도 그냥 한두 대 때리고 바로 1차 변신으로 일단 체력 올린 상태에서 4500 만들어주고. 와, 야, 근데 라이즈는 어디다 궁극기 쓰는 거야 대체? 어? 블루 쉘코? 블루 라이즈? 쉘코는 또 블루가 맞긴 해. 이대로 가자. 피가 근데 두세. 아, 잠깐만, 니라 견제해야겠는데? 너니?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아, 왜 이렇게 잘 찍냐. 아니, 나는 혼자 가도 못 찍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찍는 거야 사코 삼성을. 아, 근데 할만해. 근데 진짜 할만한데? 라이즈 이상 나오면 내가 이기겠는데? 할만해요. 어쨌든 주문력이 일식이라도 조금씩 오르면은 다 다르지 않을까? 공 1번, 공 2번, 라이트 공 3번. 아, 진짜 이거 삼성만 아니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1차 궁극기 써주고 2차 궁극기 써줬고 라이즈 궁 켰고
3차 보고 싶어. 아니 스웨이 사거리 좀 공사거리 좀 좀만 늘려주면 안 되냐 진짜. 라이즈 모두가 걸게요. 아 제발 라이즈 이성만 붙어줘. 추진 라이즈를 일단 궁극기 많이 돌릴 수 있어요. 일단 다행인 거는 노틸이 궁 두 번 쓰기 전에 스웨인이 궁을 두 번 쓰거든. 두 번 쓰고. 약간 포인트인데 스웨인을 왼쪽으로 하나 바꿨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클 수가 있어요. 이 미세한 배치의 차이가 진짜 승리를 만들 수 있거든. 아 아깝다 진짜 이길만 했는데. 아무튼 요런 조기교육 스웨인 덱이 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나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